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미국 FMC, 엔비디아 AI 컨퍼런스, 또 일본 은행의 통화 정책 회의까지 여러 대형 재료가 있는 빅 위크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에 코스피의 상승폭은 다소 제한이 됐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선 코스닥은 890선에 올라서면서 마감을 했고요. 2차 전지주가 다시 반등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줬죠. 네, 지난 금요일 흔들렸던 2차 전지주가 오늘은 전반적으로 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삼성, SDI 등 셀업체가 동반 상승한 가운데 전고체 소재주의 랠리도 이어졌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미래 나노텍 등 리튬주의 탄력이 가장 좋았고요.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LNF가 강한 상승으로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대형 이벤트가 집중된 한 주를 기분 좋게 출발한 하루였는데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3월 FMC 회의에서 앞으로 통화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점도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죠. 연내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는 것은 중론으로 바이오나 이런 성장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중국 제재 반사 이익 신기술 다시 뛰는 바이오주입니다. 미국 상원 국토안보위원회가 지난 11일 중국 기업을 견제를 하는 생물보안법을 통과를 시키면서 한국 업체 반사의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뭐 RNA, ADC, 그리고 뭐 유전자 가위 이런 신기술을 활용한 치료제 시장의 규모와 임상까지 속도를 내면서 바이오주를 이끄는 또 다른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바이오 섹터에 봄 기운이 완연했죠. 네, 미국의 대중국 견제 본격화의 대표적 수혜주로 꼽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외국인의 러브콜 속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현재 생산 중인 혈액암 치료제 FDA 승인 기대감이 부각된 에스티팜도 24% 정도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툴젠도 차세대 세포 치료제 개발 이슈에 지난주 목요일에 이어 다시 한번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바이오 이슈에 이은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AI 로드맵 초격차 기술 승자는입니다. 엔비디아의 AI 컨퍼런스 GTC 2024 드디어 오늘 밤에 개막을 하죠.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다수의 인공지능 관련 기업이 참여를 하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메모리 3사가 차세대 AI 반도체 기술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언급과 함께 앞으로 가장 주목받을 AI 로드맵의 승자가 누가 될지 전 세계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오늘 AI 반도체주 흐름은 어땠나요? 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한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종목별로 탄력도가 살짝 엇갈렸습니다. 이스페타시스가 AI 가속기 수주 확대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12% 급등했고요. HBM, CX의 반도체 수혜주로 꼽히는 QRT는 4거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액침 냉각 관련주인 GST, 3거래 연속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엔비디아 AI 컨퍼런스를 앞두고 주목받는 AI 반도체주, 종목별 성장 동력 확인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종목, 바이오와 AI 반도체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 모으고 있는 ST팜과 툴젠,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GST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중국 제재 반사 이익, 신기술, 다시 뛰는 바이오주입니다.
다가오는 3월에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 그리고 인하 폭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공통된 의견을 보자면 연내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번 3월 FOMC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힌트가 좀 등장을 하게 된다면 금리 인하수의 대표주로 꼽히는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온기가 지금보다 좀 더 확산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일단 뭐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가 되면 뭐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생기고 이에 따라서 성장 중인 바이오와 같은 종목군들이 아주 긍정적이다라는 것은 마치 뭐 주식시장이 공식화된 그런 느낌으로 현재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아, 실제로도 뭐 충분히 그런 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에 바이오주들의 상승이 뭐 금리 인하뿐 아니라 최근에 미국에서 얘기했었던 대중 이제 견제, 바이오 견제라는 소식 그리고 또 아 지금 현재 코스닥 시가총액 3위, 4위가 HLB와 이제 알테오젠인데요. 각각 뭐 가남 그런 FDA 시작 허가 기대감과 또 최근에 이제 머크와 독점 계약을 하면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또 있겠고 또 거래소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긍정적인 실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바이오주 전체적인 훈풍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1월달, 2월달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다소 소폭 상회하면서 조금 이제 경계감이 일부 있는 건 사실이겠습니다만은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6월경 FOMC에는 뭐 금리 인하가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물론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이미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현실화됐을 때 이게 계속해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또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에 이제 공매도가 최근에 이제 현재 금지된 상태인데 다시 재개 여부가 이제 6월 말경에 지금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바이오주가 공매도와 가장 좀 안 친한 그런 또 이제 업종이다 보니까 그런 경계감까지 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세론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매도냐라는 것들은 좀 봐야 될 것이 뭐 공매도 금지도 더 연장될 수 있는 부분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무조건적인 매도 보다는 그런 것들을 경계하면서 바이오주들에 대한 그런 이제 투자는 한번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를 이끈 하나의 모멘텀을 보자고 하면 뭐 우시바이오 사례를 보면 또 알 수 있듯이 미국의 또 중국 바이오 산업에 대한 견제 행보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탈중국 행보가 뭐 바이오나 조선업이나 이렇게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한국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서 또 우려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 부분 궁금한데 대표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미국에서 이제 이전에 조선이라든지 뭐 반도체도 역시 마찬가지고 계속 제재가 좀 중국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도 이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만은 미국 상원의 국토안보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11일 날 중국 기업 견제 관련해서 생물보안법을 일단 통과를 시켰고요. 이 내용을 일단 보면은 미국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는 회사는 중국하고는 거래하지 마라. 라는 게 그냥 골자로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기업들 중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의 이제 CDMO 관련된 회사, 위탁 관리,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좀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넥스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 최근에 강세 보이는 이유들도 이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지 이제 단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중국 공산당에서는 이제 한 3년 전인가요부터 시작을 해서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FDA 쪽에 신규 약물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통과 부분을 굉장히 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약 자체가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을 굉장히 많이 들이고 있는데 중국의 그럼 제약회사들이 기술력이 좋은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회사들한테서 어떤 기술 이전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네. 요즘 이제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중국으로의 어떤 기술 이전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얘기들도 일단 했었는데 FDA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미국에서 이제 규제를 이제 강하게 하기 시작을 하면 이런 기술 이전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중국 관련된 호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우리 위탁 생산 부분 CDMO 관련돼서는
네. 수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기술 이전 부분은 약간 물음표를 하나 쳐놔놓고 중국 쪽 모멘텀이 있었던 기업들은 좀 다시 한 번 더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쪽으로 기술 이전 또 레퍼런스가 있었던 기업들 앞으로 기대감이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리스크가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부터 2024 바이오 유럽 스프링 행사 지금 열리고요. 또 다가오는 4월에는 미국의 아마켓 시작으로 잇따라서 이벤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이벤트 이제 일정 속에서 어떤 기업들을 저희가 선별을 하는 그 포인트를 어떻게 좀 가져가야 할지 좀 궁금하고 지금 시점에서 이제 제약 바이오 내가 좀 길게 담아보겠다, 좀 모아가겠다, 뭐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사실 뭐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학회가 참 많습니다. 뭐 네. 사실 워낙에 또 암별로도 있고 뭐 당뇨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도 있고요. 또 가장 큰 것이 이제 1월에 있었던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였는데요. 우리 당시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12월부터 해서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1월 초에 이제 1월 한 10일경에 이제 대부분 열리는데 그때가 대부분의 바이오 종목의 단기적인 고점을 좀 형성을 했었다라는 기억들 한번 되짚어 본다면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대감에 올랐다가 행사가 나오면은 좀 정의하는 그런 패턴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간혹가다가 학회를 통해서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벤트가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지만 정말 가끔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연히 기대하기에는 다소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뭐 제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뭐 최근에 바이오들이 많이 좀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있죠. 뭐 HLB라든지 알테오젠, 뭐 이제 앞서 이제 레오켐 바이오들 최근에 많이 올랐고 ABL 바이오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뭐 학회 이런 것보다도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은 일단 다소 조금 물론 분명히 더 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더 그 추가적인 상승세 가능합니다만은 장기적인 편안한 그런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트레이딩도 병행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최근에 조금 다소 소외됐거나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꿈틀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일단 안정적인 종목 이따가 할 뭐 그 ST팜도 마찬가지의 중장기적인 접근이 가능한 종목군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뭐 좀 탁월한 그런 좀 그런 위치에 있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뭐 출시 후에 상당 기간은 그래도 독점화된 그런 바이오시밀러를 외출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의 그런 강점이 있는 그런 회사들이고 그 외에도 이제 임상 성공 가능성이 높은 메지온 최근에 좀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종목군들도 뭐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기타 뭐 지노믹 딜이라든지 뭐 한월바이오파마 이런 것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먼저 출발을 했던 알테오젠이나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이나 기술적으로도 조금 이제 다가서야 하기 때문에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은 다른 종목들 짚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지금 ST팜 있었고요. 더불어서 툴젠까지 오늘 매도의 기술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분께서 보내주신 사인에는 다 고사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ST팜부터 한번 볼까요? 현재 생산 중인 혈액암 치료제 미국 FDA 승인 기대감 있었고요. 오늘 ST팜 같은 경우에는 24%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김성준 이사께 먼저 ST팜에 대한 의견 여쭤볼까요? 제가 이제 앞서 중장기적으로 관심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ST팜의 강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라는 그런 부분, 그런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제조업 기반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RNA 관련된 임상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번에 이제 제론의 그 이메틸 스타트가 이제 세 번째 이제 상업화가 기대가 되는 그런 이제 약이 될 텐데요. 계속해서 쌓이는 그런 비즈니스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성공이 늘어나고 상업화가 늘어날수록 쌓이는 비즈니스. 근데 이 관련된 생산은 글로벌 3사가 지금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강한 증설을 하면서 이제 글로벌 1위까지의 생산 능력까지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부분들이고 네. 거기에 더불어서 뭐 에이즈 치료제라든지 대장암 치료제와 같은 순수 바이오 영역까지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인 그런 실적을 이어갈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ST팜이 뭐 원료부터 뭐 CDMO까지 전부 다 밸류체인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좀 확인이 되는데 ST팜이 지금 생산 중인 혈액암 치료제 시장 규모가 우선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고 미국 FDA에서 이제 승인을 받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ST팜이 가져갈 수 있는 매출 효과 얼마나 될까요? 일단 현재로서는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한 630억 달러 정도의 시장이었고요. 2030년이 되면 1135억 달러까지 100% 이상 성장을 한다 이렇게 지금 일단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연평균 성장 속도를 보면 한 7.5% 정도 성장을 하기 때문에 네. 시장 자체는 일단 작지 않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혜레감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데 우리가 조금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에스티판 같은 경우에는 이미테르스타트라고 하는 이 약품 자체가 미국의 FDA 승인을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일단 있는 건데 6월 정도가 일단 되면은 그 윤곽이 일단 드러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단순히 지금 매출이 몇 퍼센트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 앞서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혈액암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급하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에스티팜이 이번에 FDA가 승인이 되면 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 재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열심히 이제 좀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에스티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안에서 계속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반 이상 쉬었거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장에 부각을 좀 받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가격까지 단기적으로 태워올 수 있겠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제 에스티팜의 이제 이메텔스타트가 지금 이제 혈액암으로 오늘 모멘텀을 이제 끌어준 그런 재료가 됐고 그 외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약품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혈액암 치료제 외에 좀 주목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던가 에스티팜에 대해서 이제 좋은 기업이다 경쟁력이 있다 이 얘기 많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좀 그 정도 되는 건가요 위치 정도가? 사실 그도 아까 이제 강 대표님 말씀처럼 이제 1년 반 쉬었는데 네. 이게 턴어라운드를 했는데 기대만큼의 실적이 나오지를 못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사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크게 좀 소외가 됐었던 부분들인데요. 네. 사실 이번에 이게 제논의 이 혈액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올리고이가 연간 한 2톤 정도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에스티팜이 최대 생산 능력은 3.2톤 정도 규모고요. 내년 하반기에 또 완공이 될 이 올리고동까지 감안하면 7톤까지 최대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경쟁사가 이제 미국 에질런트는 대략 한 3에서 4톤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2등 업체와도 뭐 크게 격차를 좀 벌이고 있어요. 정도의 생산 규모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이 회사는 다른 임상이 만약에 실패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뭐 아쉽긴 하지만 큰 타격은 없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왜냐하면 임상하는 회사가 더 타격을 받는 부분들인데요. 하지만 이번에 이 혈액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좀 상업성이 높은 부분들이고요. 또 이제 현재 이 에스티팜의 원료를 공급받고 받으면서 임상을 하고 있는 회사가 현재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것이 4개사가 있고요. 2상이 2개의 회사가 있는 상황인데요. 대부분 좀 보면 과거에는 희귀병 중심에서 최근에는 만성질환, 뭐 심혈관 치료제라든지 비형간염, 또 고혈압 같은 부분에서 임상을 하고 있는데 기타 다른 것보다도 다수의 임상 인원을 지금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렇다면은 상당히 좀 기대감을 더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관련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독보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시장 진입이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래도 에스티팜이 그래도 좀 갑의 위치에서 위치를 그래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혈액암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많고 리스크는 조금 적으면서 매출은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좀 설명을 주신 것 같은데 오늘 뭐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슈가 또 이제 크다 보니까 이 급등세 같이 따라 들어가신 분들도 좀 많으시겠죠. 여기서 좀 과감하게 신규 베팅이 가능한 자리다. 이제 턴어라운드 시작이다라고 좀 봐도 될지. 그리고 좀 오랫동안 보유하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자리잖아요. 계속해서 홀딩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24% 정도 일단 상승을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사실 이제 에스티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기대감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서 주가 상승하면 일단 15만 원은 기본으로 찍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2023년도 거의 2개년 정도를 박스권 상단에서 하단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최근의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한 15만 원까지는 충분히 몰고 가셔도 될 거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또 눌림목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이용을 하셔서 본인의 맞는 매수 타점을 이용을 하셔서 충분히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물려가지고 좀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급하게 팔기보다는 일단 최소한 뭐 흐름이 깨지지 않으면 15만 원까지는 한번 물고 가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략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툴젠 넘어가 볼까요? 차세대 항암 세포 치료제 이제 개발 소식 이후로 이제 상한가 지난주에 기록을 했었는데 금요일에 상승
상승폭을 반납을 지었다가 오늘 다시 두 번째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두 분 모두 고사인 주셨고 오늘 뭐 장 초반부터 바로 상한가로 직행이 나왔습니다. 이사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뭐 일단 작년에 이제 유전자 치료제 관련해서 두 건의 FDA 승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개화가 시작이 된 시장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유전자 가입 부분에서 이제 원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라이센스 수입도 계속해서 좀 차곡차곡 좀 쌓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물론 아직은 이게 개화 초기다 보니까 당장에 막 이익으로 나타나진 않아서 분명히 좀 변동성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는 우리가 감안을 하셔야 될 거다 말씀을 드리. 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일단 뭐 주가적인 그런 기술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최근 물론 이제 소송이 일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만은 뭐 1차에서 이미 좀 승소를 이긴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장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변동성은 크지만 그래도 충분히 한번 우상향할 수 있는 흐름은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툴젠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유전자 가위 관련해서 다양한 특허도 보유하고 있고 뭐 25년 동안 한 우물만 팠다라는 뭐 그런 기사가 좀 나오던데 지금 이제 좀 가시화된 성과를 확인하기까지는 아무래도 바이오제약에는 또 시간이라는 변수가 좀 남아 있잖아요. 올해 혹시 투자자들이 뭐 성과 좀 기대할 만한 거 있을까요? 일단 성과는 이제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이제 성과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동안에 실적도 좀 안 나오다 보니까 기다리기에 좀 지친 그런 부분이 일단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 2018년부터 기다렸기 때문에 지금 2020 지금 4년이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자면 충분히 오랫동안 기다린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성과가 조금 나오고 있죠. 최근 들어가서 이제 중국 내에서도 특허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중국의 식물 유전자 편집 부분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전자라고 생각하면 우리 사람들만 조금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유전자 가위를 이용을 해서 토마토라든지 옥수수, 감자, 쌀 뭐 이쪽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이번 중국 특허에서도 일단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 들어서는 한독이라든지 제넥신하고 툴젠하고 이 3사가 좀 합쳐서 이제 모멘텀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세포치료제를 공동 연구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러면 유전자 가위 이거 어디다 쓸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면 이번에 공동 개발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통해서 툴젠이 해야 되는 위치라든지 역할 자체가 좀 명확하게 시장에서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으로 저는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툴젠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18년부터 기다리셨던 분들은 뭐 18년에 한 번 좀 튀었고 그 뒤로 2021년 정도에 또 한 번 튀고 계속해서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수익을 확보를 하고 가야 할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앞서서 언급을 드렸지만 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아직까지 숫자로 찍히지 못하는 부분들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1차적으로 최근에 고점 형성했던 83,000원대에는 그래도 한번 넘길 수 있지 않겠냐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기술적으로 지난번에 그 저항은 대략 한 11만 원 정도 선에서 일단 한번 더 거기까지는 한번 타겟으로 해서 한번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시장이 아직은 작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는 회사고 이게 부작용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그런 또 기술인 만큼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뛰어난 기술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반도체 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FNC와 더불어서 또 전 세계 이목 계속해서 집중이 됐던 빅 이벤트 하나 더 있죠. 많이들 들으셨을 지금 엔비디아 AI 컨퍼런스 GTC 2024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이제 차세대 GPU 언급 기대감 지금 있고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차세대 AI 로드맵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고조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모멘텀들이 부각이 되면서 또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할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뭐 세계 최대 컨퍼런스죠. AI 컨퍼런스죠. GTX인데 올해 작년보다 두 배 이상의 규모라고 한다고 하고요. 일단 뭐 가장 좀 주목받는 것은 내일 한국 시간에 오전 5시죠. 센센왕의 기조연설이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H100 후속 H200을 일단 주목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다음에 이제 블랙 웰이라고 불리는 이제 B100 이 뭐 이번에 이제 칩넷 구조로 그러니까 엔비디아 최초로 한번 적용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사와 함께 또 칩넷 관련 회사들이 오늘 또 크게 또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양상까지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여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참가를 하죠. 삼성전자는 12단 적층 HBM3E를 공개할 예정이고 또 이제 CX에 관련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선도하고 있는 그런 기술 분야죠. 관련해서도 이제 또 세미나도 개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되고요. SK하이닉스 역시도 뭐 HBM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추가적인 신기술 관련된 그런 공개를 좀 앞두고 있는 거고 또 엔비디아와의 또 협력 관계도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뭐 HBM 또 뭐 온디바이스 AI, CXL 거기에다가 이제 뭐 액침 냉각 또 칩넷까지 계속해서 관련주들이 그동안 조금 3월 초 고점 형성 후 늘렸지만 다시 반등의 가능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또 반도체 안에서 이제 순환매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수페타시스와 이제 GST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한번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종목들 다 고사인 들어와 있는데요. 이수페타시스부터 보겠습니다. AI 가속계 수주 기대감 부각되면서 12% 급등이 나왔고 이사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전체적인 의견. 예,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던 AI 가속기 관련해서 뭐 이제 구글이라든지 기타 이제 데이터 센터 빅파마 빅테크의 예, 네, 이제 빅테크 기업들. 예, 데이터 센터 향 매출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 그래서 생산 능력도 1.5배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 1000억 달성 가능하리라 보여지고 이러한 가파른 그 이익 성장세는 내년까지 최소한 이어질 거다라고 지금 기대가 되는 회사고요. 또 최근에 좀 눌렸던 만큼 다시 한번 또 고점을 향해서 또 한번 또 돌파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강준혁 파트너께서는 지금 이수페타시스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 대표적으로 뭐 엔비디아 파트너사의 뭐 대장주다라고 네. 좀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뭐 가격대 좀 넘어서서 계속해서 갈 수 있을지 동력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올해 반도체 전반적인 전망을 보게 되면 일단 AI 반도체 관련해서는 시장 그냥 계속 커진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엔비디아 시장 엔비디아가 독주하는 이 시장 자체에서 후발 업체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올해도 엔비디아가 독주한다라는 부분에는 누구도 이견은 일단 없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상승에 이견이 없다면 이수페타시스도 역시 같이 달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제 고점 부분에서 좀 패턴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은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엔비디아가 달리면 같이 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GST로 바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ST 뭐 올해 들어서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 기조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오늘도 역시 11% 급등 유지를 했고요. 고가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여기서는 강준혁 파트너께 먼저 좀 의견 들어볼까요? 네, GST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얘기를 했다시피 AI 반도체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일단 필수고요. 데이터 센터가 사실은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전기가 많이 드는 이유는 데이터 센터 자체가 열이 좀 많이 발생을 하기 네. 때문에 심지어는 심해에 갖다 놓는 회사도 있고요. 일부는 아예 이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북극에 갖다 놔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는데 그만큼 AI 데이터 센터의 냉각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좀 심각하다. 사실은 전기를 굉장히 이제 잡아먹는 부분 자체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GST 같은 경우에는 이런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국내 유일로 이제 액상을 일단은 냉각하는 그 부분에 네. 대한 시스템을 지금 만들었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모든 데이터 센터가 다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좀 부담이 되는 것들 중 하나는 아직까지 이제 이 개발했는 부분 자체가 이 효용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갈 수 있는 데까지는 일단 가는데 네. 작은 뉴스에 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은 기억을 해두신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GST 지금 이제 고사인 나오고 있지만 김성준 이사께서는 어떤 의미의 골자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 원래 이제 GST 같은 경우는 지난 2월 달에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당시 이제 3만 원 아래였습니다. 물론 주가가 근데 6만 원이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벌써 두 배 이상 네. 상승을 했는데요. 이 회사가 부각되는 이유는 작년 5월에 액침 냉각 시스템 관련해서 시제품을 공개를 했고요. 원래 이 칠러 장비도 온도 조절하는 장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이제 업그레이드한 그런 장비 시제품은 나왔는데 아직까지 본격화된 매출은 그렇게 크게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SK 이노베이션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액침 냉각 제품을 상용화했다 이런 또 발표도 했었는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작품이 나오지 않아서 얼마나 시장 침투를 할지는 모르겠으나 시장의 기대감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지금으로서는 제가 목표를 한 6만 5천 원, 그러니까
지금 많이 찼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네. 예, 물론 이제 본격이 매출적으로 나온다면은 또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기대감 영역. 예, 기대감은 아직 살아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부각된다면은 어느 정도도 좀 이제 좀 챙기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매출이 나와서 분위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약간 보유자의 영역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은 ST팜과 툴젠,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GST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현재 주가와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인트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에 따라서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거래량 위주로 종목들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에서는 대형 포장이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6거래 연속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인데요. 현재 30만 주 이상의 거래량 터지면서 코스피에서 거래량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9.9% 상승하면서 1,380원 터치를 하고 있고 또 화면에는 보이진 않고 있지만 구리 가격 상승세에 힘입어서 구리 관련주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구산업 그리고 대창 등 구리 관련주도 상승률 상위단에 올라와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윙스풋, 풍원정밀, 제주맥주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주맥주는 2거래 연속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도 11%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 외에서도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6% 상승하면서 1,599원 지나가고 있고 삼보산업 보시면 정치 테마주로 오늘 23% 급등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33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거래량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에서 5% 가깝게 상승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유니드 BT플러스, 그리고 아세아제지, 남선 알미 우선주, 그리고 태산 물산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흥아해운 오늘장에서 6% 상승 마감했지만 시간 외에서 하락 전환된 모습인데요. 1% 가깝게 밀리면서 2,7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에서는 나노캠탁 오늘 9%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윗꼬리를 길게 단 만큼 시간 외에서는 에너지가 약화된 모습인데요. 3% 하락하면서 694원 지나가고 있고 오늘 로봇주들 흐름도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아지넥스텍 13% 상승하면서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더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 외에서는 힘이 약간 빠졌네요. 2.2% 하락하면서 차익실현 매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수 PB 삼성전기, 김성준 이사 롯데정보통신, 강준혁 대표 옵트론텍 가지고 오셨는데요. 김명수 PB의 라이징 스탁 삼성전기부터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삼성전기는 이제 MLCC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스마트폰 부품업체에서 전장과 AI 쪽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체질이 전환된다라는 평가가 함께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갤럭시 S24에 대한 판매 호조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요약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S24의 판매량이 뭐 기간 내 굉장히 많이 팔렸다라는 이야기는 좀 들어봤는데 어떻게 좀 전장 AI와 한번 결합이 좀 돼서 변모되고 있을까요? 네, 먼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장용 카메라 모듈 시장은 대략 한 43억 달러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27년이 되면 이게 두 배 정도 늘어나서 89억 달러 정도의 시장 규모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현대차의 이제 하이브리드 렌즈를 납품할 예정이면서 마찬가지로 전장용 MLCC도 납품이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먼저 렌즈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차량 한 대당 카메라 렌즈가 이제는 20개 이상 들어간다라는 20개 이상 필요할 전망이다라는 리포트가 함께 나오게 됐는데 이제 뭐 앞뒤뿐만 아니라 측후방까지도 보여주게 되면서 카메라 렌즈가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서 전장용 MLCC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22년 기준으로 대략 한 30억 달러 정도의 시장이었다면은 28년에는 이게 한 두 배 반 이상 증가한 70억 달러 정도의 규모로 커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다 모두 다 들어봤던 이야기겠지만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MLCC가 대략 한 4천 개 정도 필요했다라면은 자율주행 전기차에는 이 MLCC용 이런 MLCC가 한 15,000 개 가량 거의 한 4배 가까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특히 MLCC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한 13% 정도로 이제 무라타와 TDK에 이어서 세계 3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충분히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갤럭시 S24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데 전장 AI 기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지만 결국엔 스마트폰 부품이 굉장히 큰 실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S24 같은 경우에는 예상 판매량이 한 3,600만 대로 알려져 있어서 지난 16년, 거의 한 10년 전이죠. S7이 4,900만 대가 팔리게 됐는데 이거 이래로 아마 최다 판매 갤럭시 폰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매출액이 한 2조 4천억 전년 동기 대비 한 18%가량 증가하게 될 예상이고 영업이익도 한 1,600억가량이 나오게 되면서 전년 대비 한 15.6%가량 증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2주 주가를 본다면 한 14만 원대에서 15만 원을 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이번 1분기 실적이 좀 좋게 나온다면은 2분기부터는 조금 더 주가를 목표치를 좀 높게 보면서 투자 이어 나가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본업도 우수하고 또 이렇게 체질 개선에 대한 실적도 기대감이 있는데다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가까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김성준 인사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롯데정보통신인데 포인트 만나볼까요? 3분기부터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AI 회사고요. 이제 메타버스 또 전기차 충전 사업과 같은 신사업의 성과가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 AI 기업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부터는 성과가 나오게 되는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 롯데정보통신은 과거에는 이제 그룹사 내 그 IT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좀 SI 업체로만 주로 알려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저평가가 장기간 지속이 됐었던 그런 회사인데요. 롯데그룹이 전사적으로 이제 투자를 상당히 좀 많이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동사가 하고 있는 AI 플랫폼 스마트리온으로 지금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생산부터 뭐 발주, 뭐 관리까지 해서 이제 그룹사 내 생산성 향상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최근에 실적 개선의 바탕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특히나 이제 요뿐만 아니라 이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21년도에 이제 비전 VR을 인수를 했고 이제 칼리버스라는 사명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이 메타버스 관련 이 회사가 이번에 올 초에 있었던 CES에서도 참관을 했었던 그런 회사고요. 자체 그런 특허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그룹 내에 뭐 유통이라든지 엔터 이런 시너지뿐만 아니라 글로벌 또 확장도 지금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영업을 지금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상반기 공식 출시를 하고 올해부터 매출이 본격화되게 될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보다 먼저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매출이 올라가고 있는 이제 EVSYS라는 그런 전기차 충전 회사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매출이 이제 800억대, 64% 고성장을 했고 올해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일본, 동남아까지 더 사업을 좀 늘려나갈 그런 계획이고 올해도 작년과 같은 비슷한 숫자의 매출 성장과 함께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그런 자회사라고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오랜 기간 좀 정체하는 그런 회사의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이제 사명도 변경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사명 변경과 함께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주목받을 수 있는 IT 회사로서 AI 회사로서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8년 만에 이제 롯데 이노베이트로 이제 변경을 한다라고 했는데 뭐 이런 뭐 신사업에 대한 뭐 트렌드도 그렇고 뭐 이렇게 사명도 그렇고 굉장히 좀 트렌디하게 잘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가적으로는 어느 정도에까지 업사이드 열어두고 계세요? 예,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은 사실 장기간 횡보하는 그런 흐름들을 지금 최근에 드디어 이제 올해 들어서 비로소 좀 탈피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두 배 가량의 급등세 이후에 최근에 또 3만 5천 원 아래까지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좀 가격적인 부담을 좀 많이 덜은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다른 AI 관련 주들보다 상당히 좀 싼 위치에 좀 위치를 해 있다라고 보고 다시 한번 또 고개를 드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기관을 중심으로 좀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다시 한번에 저는 전고점 돌파를 향해서 한번 시도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1차적으로는 일단 5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향후 흐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좀 목표가를 상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이제 추세가 돌아선 만큼 5만 원의 목표가 1차적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강준영 파트너의 라이징스탁 옵트론텍 보겠습니다.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사실 이제 옵트론텍은 시장 안에서는 스마트폰 관련된 회사로 좀 많이 분류가 되었는데 네.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는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라든지 아니면 자동차용 렌즈의 어떤 판매 확대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턴어라운드가 충분히 가능한 회사다 이런 판단에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삼성전기와 이제 스토리 라인이 조금 유사한 것 같은데 옵트론텍 얼마나 좀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예,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자동차 AI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만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에 거의 카메라를 이제 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카메라 대수 자체가 기본 한 4대 이상 일단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율주행으로 이제 자동차가 가면 갈수록 이러한 이제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설치량 자체가 이제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옵트론텍이 좀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S24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스마트폰 재고량 자체가 계속 좀 감소를 하고 판매량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은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만큼의 어떤 속도가 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당연히 실적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요인 자체가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옵트론텍이와 폴드 중 같은 경우에는 애플부터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 확대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옵트론텍 결국에는 이제 전장용 AI용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개수가 늘어나면서 실적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스토리 라인인 것 같은데 가격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까요? 네,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 사실은 2,140원까지 주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매수세 유입 되면서 주가가 상승 초입에 있는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아쉽게도 패턴 돌파가 나오려고 하다가 조금 실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패턴 돌파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차적인 목표는 일단 6,000원 정도 일단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 이탈 가격은 3,735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징 스탁은 김병수 PB의 삼성전기, 김성준 이사, 롯데정보통신, 강준혁 파트너의 옵트론텍까지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성준 다울투자증권 리테일 PB팀 이사 강준혁 와우네 파트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은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5위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동국산업인데요. 2차전지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에 사용되는 니켈 도금 강판 사업에 진출을 선언하고 올해 9월 신규 라인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매출 발생이 유력한 만큼 주가 리레이팅이 필요하다는 증권가 의견도 있습니다. 동국산업 2거래 연속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시간에서도 빨간불 이어갑니다. 1.7% 상승하고 있고요. 4위는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HBM을 비롯한 여러 인공지능 반도체를 하나로 묶는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간에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5%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3위 종목 열어볼까요? 네, 신성홀딩스입니다. 4거래 연속 상승하며 전고점인 9,670원 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시간외에서도 에너지 이어가며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6%의 탄력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2위는 제주 맥주입니다. 이틀째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시간외에서도 강한 힘 이어지고 있는데요. 5.7% 빨간불 켜고 있네요. 대망의 1위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대형 포장입니다. 남양유업이 국내 식품사 중 두 번째로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알리가 신선식품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골판지 제조업체인 대형 포장으로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6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정규장에서 오후 들어 상승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고요. 시간외에서는 현재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너지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실까요? 네, 포장 업체들 지금 주가 좀 반응을 하는 거는 알리를 빼놓고는 말씀을 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 근래에 나온 기사들 중에 가장 좀 큰 것 중 하나가 축구장 25개 규모의 물류창고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1조 4천억 원을 들여서 국내 물류창고를 만든다라는 기사도 함께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내에 물류창고가 들어온다면은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배송이 됐기 때문에 국내 포장업체들이 어떻게 보면 큰 수혜는 받기는 어려웠지만 국내 물류창고가 생기게 된다면은 이거와 관련된 물류 관련주라든지 골판, 포장 쪽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충분히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를 비롯해서 테무도 굉장히 좀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주가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장주가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포장주 외에도 물류 관련주도 한번 오를 수도 있고 그리고 결제 쪽, 결제 관련주라든지 이런 온라인 결제 쪽 관련주들도 충분히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알리익스프레스를 비롯한 테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새로운 플랫폼이 우리나라에 도입될 때 이거에 대한 반응이 소비자들이 분명히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주가 반응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리의 신선식품 진출에 따른 물류, 골판, 포장재로 반응이 또 왔고요. 그리고 결제 쪽으로도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관심 갖고 지켜보자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4위 하나 마이크론 살펴보겠습니다. AI 붐으로 첨단 패키징에 대한 기대감이 큰 업체인데요. 최근 4거래 연속 하락 마감했지만 시간외에서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시간외 에너지를 이어서 좀 내일장 반등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네,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HBM과 첨단 시스템 반도체를 묶는 기술인 AI 반도체 패키징 기술 개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제 경기 판교 하나 마이크론 연구개발센터에서 밝힌 내용이긴 한데, 국내 1위, 세계 11위의 반도체 후공정 OSAT라고 알려져 있고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웨이퍼에 회로를 새겨서 반도체를 만드는 전공정 다음 단계인 패키징 테스트 작업을 뜻하게 되었고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과 PC에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공정 업체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와 모듈 조립 등을 이제 아우르는 풀 턴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매출 비중도 50% 가까이 늘릴 것 전망으로 나와 있고 특히 베트남 법인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의 베트남 법인도 조 단위의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2025년까지 누적으로 6천억에서 7천억까지 투자해서 설비 증설을 이번에 마무리하기 때문에 베트남 법인의 반도체 패키징 물량이 월 5천만 개 수준으로 나올 수가 있어서 내년에 증설을 마무리하고 반도체 경기까지도 좀 좋아진다면은 아마 패키징 물량도 2억 개까지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어서 주가와 관련해서 특히 첨단 패키징이라든지 이런 AI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해서 좀 투자를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인공지능 반도체를 하나로 묶는 첨단 패키징 기술에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내일장 흐름을 좋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에서 5% 정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요.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살펴보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모멘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도와 황하 리튬 공장 건설 MOU 체결 소식에 급등하면서 오늘 40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추가 랠리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3천억 원을 투자해서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 핵심 원료인 황하리튬 생산 공장을 신설한다라고 이번에 밝히게 되었고 특히 이수화학에서 인적 분할된 정밀화학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달 초였죠. 3월 11일에 이제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로드맵을 밝히게 되면서 관련돼서 주가가 좀 많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에는 배터리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리튬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황화 리튬 시장에서도
이 스페셜티 케미컬이 국내에서 굴지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호재 또는 이런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된다면은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일 수 있다라고 먼저 요약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국 자동차 업체들과 이제 3, 4년에 걸친 뭐 공동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탑재할 이제 전고체 배터리들을 살펴보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2027년쯤 양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물론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만 2차 전지 시장 업황을 살펴보셔야 한다라고 좀 요약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시지점 PB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중화권 증시 오저된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찾는 모습이더니 오후 들어서 상승으로 방향성을 틀었습니다. 상해지수가 1% 가까운 상승 선전이 1.4% 오름세로 마감했고요. 마감을 앞둔 항셍지수가 이 시각 현재 0.2% 강보합권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에서는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됐습니다. 중국의 올해 1, 2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모두 전문가의 예상치를 뛰어넘었고요. 거의 2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소비의 척도인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해서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이 밖에 산업계 경기나 투자, 주민 소비 같은 경제 핵심 지표들이 대체로 회복세를 나타낸 점이 긍정적이고요. 이렇게 경제 통계가 견조한 출발을 보이면서 디플레이션 완화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0.5% 강세 보입니다. 엔비디아가 오늘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세계 최대 AI 개발자 컨퍼런스죠. GTC 2024를 개막합니다.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알파벳과 같은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요.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모두 참여해서 5세대 HBM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GTC를 통해 잠시 주춤했던 AI 반도체 열풍이 다시금 살아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밤 미국에서는 3월 주택시장 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으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투대한경 코리아 마켓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